The most well-designed and developed community-based network platform is named Discord. Discord is mostly recognized within the gaming, crypto, and influencer communities, but more companies turn to Discord based on the overview and interactions it allows the customers and users to exchange with each other. Being a community-driven game, Planet IX focuses on being transparent and easily accessible. Through Discord, we let players discuss different topics and exchange valuable insights and strategies. We also encourage our community to give suggestions and feedback on the platform. Our mission is for the community to play a big part in how we as a company evolve and take this vision forward. By being responsive to the feedback we receive and making changes to ensure the vast majority of players' requests are met, we are confident this is the way forward. We are constantly searching for key individuals within our community for moderating, leading, and even administering our community. If you share our vision of a greener world and love interacting with people,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or take part in community discussions. Opportunities for people around the world to engage, educate, and sell online products and services. Do as 30 million others. Join the movement. Become an entrepreneur. Access amazing products to start your own business. We have opportunities for everyone. Change your life and fulfill all your dreams. What are you waiting for?멀티월렛입니다. 멀티월렛이 나왔는데요. 크라우드1이 말하기를 크라우드1은 어떠한 가상화폐를 만들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블록체인계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멀티월렛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보시고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월렛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하고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그 크라우드 네트워크로서 전략적인 파트너가 그 라이선스를 가진 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공짜로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웨도바 아트 페이먼트 솔루션이라고 해놨는데 어떻든 그 억세스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월렛하고 생각을 하시면, 코인들만 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떠나서, 어느 나라 돈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여기 주식 거래, 주식 투자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바로 소비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포인트는 여기에 주식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어느 주식이 들어오느냐, 어느 상장사가 들어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보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크라우드온과 협력하고 있는 주식 거래소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면 또 다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주식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사고 팔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어떤 큰 공유하는 풀 속에서 아주 조그맣게 나누어서도 살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매매나 부분적인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즉각적으로 전송하는 걸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로바로 조각조각 내서 전송이 가능하다. 이제 여기저기로 다 분산해서 전송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가능한 모든 게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하는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커미션, 수당들의 전부 다이 지갑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는 수당들이 전부 다이 지갑으로 옴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말하는 6월 이후에 가장 완벽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 월렛으로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비트코인으로 출금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고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 월렛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현금화하는 게 쉽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은행으로 연결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AN과 스위프트 BIC 넘버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으로도 바로바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씀으로써 현지에서 바로 지불할 수 있는 카드 역할을 한다. 이게 카드가 내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장형이 아니라 내장형으로서의 이 카드가 보관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바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는 별로 이렇게 능숙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늘 능숙한 중국의 페이들이, 결제 페이들이 능숙할 건데요. 이걸 보면 미국과의 상당한 유기적인 활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크라우드원이 지금 미국의 이제 법정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근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이 미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때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이 시스템이 중국의 페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페이 시스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 월렛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